네,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도 저 다이오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리드 온리 메모리, 이제 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예, 활용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이제 했던 메모리 방식이었죠, 이제. 일단 보면은 일단 요 스위치를 온 함에 따라서 이제 내가 0번부터 이제 9번까지 이제 있다고 할때 여기 이제 이 다이오드를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제 저장을 했을 때 내가 스위치를 끄면 여기서 이제 LED를 볼수 있을 겁니다. 이제 1번을 켜거나 쭉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가 이제 스위치를 해가지고 그라운드로 연결되면은 이제 열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는 불이 이제 안 들어올 겁니다. 불이 안 들어오고 이제 다이오드가 오픈되어 있으면은 이게 쭉, 이게 이제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은 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불이 들어오고 이제 안 들어오면 0, 들어오는 건 1.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 0번, 여기 이제 4비트니까 이제 이 0번 주소, 이거 주소로 우리가 이제 4비트짜리 메모리고 이제 0번 주소라면 0번 주소를 딱 누르면은 얘들은 다 이제 여기 전력을 이제 저기 다 그라운드로 이제 빼버리죠. 그럼 이 밑에 LED는 다 이제 저기 00 이제 불이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000으로 이제 표시가 이제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요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트는 0으로 빠지고 얘는 이제 0으로 빠지는 다이오드가 없으니까 얘는 불이 켜질 겁니다. 얘는 불이 켜지고 1로 되겠죠. 그러면은 001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웨이트를 부여 놓으면은 이쪽은 이제 2의 3승, 2의 2승, 2의 1승, 2의 2승 해놓으면 이제 여기 이진수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번지 메모리 딱 스위치 누르면은 여기는 0000. 그다음에 뭐 4번지 이제 딱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다음에 얘는 이제 0, 얘는 1, 그다음에 00, 010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 4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메모리를 이제 썼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롬을 구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LED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장치에 이제 뭐그 어떤 상태를 우리가 이제 뭐 알아보려고 할때 그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좀 활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순방향일 때는 이제 이쪽 부분 이제 일반 다이오드가 똑같습니다. 0.6V에서 이제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일 때는 이렇게 흐르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다이오드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죠. 흐르지 않는데,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볼테이지에서 이제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V에서 전류를 흘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9V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요 제너 전압이라 그래가지고 뭐 5.1V, 4.7V 이제 막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얘 같은 경우 16V짜리면 16V 이상을 끌어주면 여기 이제 16V 걸려 16V 넘으면은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른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이 제너다이오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하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이제 간단한 그 이제 아주 이제 파워가 적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정제다 원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 만일에 한 5볼트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5.1볼트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쓰는 겁니다. 써가지고 여기 이제 저항을 그려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류를 주면 여기는 항상 이제 5.1볼트가 이제 유지가 될 겁니다. 유지가 되고 이제 유지가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는 보면은 이제 그 로드가 이제 일정한 거죠. 이제 일정 이제 로드가 만일에 내가 50옴으로 이제 일정하다고 이제 가정하면은 이제 이 5볼트 걸리니까 이제 보면은 이게 한100 이제 100mA가 이제 그 5볼트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그 이제 102mA가 이제 흐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라인 볼티지 요 전압이 이제 증가를 해도 이 전압은 이제 5.1V 유지가 되는 거죠. 대신에 요 IR하고 IZ 전류가 이제 증가를 하겠죠. 이제 쭉 이렇게 증가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 이제 그 이제 IN55338B 이제 얘가 실제로 이제 흘릴 수 있는 IZ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지금 5.1V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유지하고 55옴이라는 부하를 이제 일정에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전압이 증감에 따라서 이제 이요 33옴을 이제 통과하는 이제 전류는 요렇게 이제 그 102mA가고 나머지 전류는 이제 IZ로 흐르죠. 그러면 이제 IZ의 전류가 이제 그이 이제 입력 전압이 증가하면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증가하고 IR도 증가하죠. IR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IR이 보면은 이제 요 로드 전류와 IZ 전류 두 개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얘가 이제 5W고 그 다음에 제대로 흘려주는 IZ는 사양상으로 이제 정해져 있을 겁니다. 뭐 그게 이제 뭐 10mA다 뭐 100mA다 이렇게 이제 정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요 이제 이 전압이 이제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가지고 이 IZ가 이제 증가하는데 이제 무한정 흘릴 수는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특정 전류 이상으로 이제 증가하면 얘가 이제 열이 나가지고 이제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IZ 전류 최대치가 얼만지를 우리가 이제 사양서 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이상으로는 흘려주지 않도록 이제 요 전압도 이제 제한을 해야 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 장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내가 이제 여기 쓰는 전류하고 IZ 이제 최대 전류치를 우리가 설정해 놓으면 요 저항이 결정되면은 내가 이 전압이 얼마까지는 얘가 우리가 버틸 수 있구나 하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IR도 결정이 되니까 이제 IR이 결정되면은 이 저항의 이제 와태지가 얼마인지 계산해 마진해 가지고 실제로는 한뭐 2W 흐른다 그러면 이제 한 4W나 뭐 5W짜리 저항을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이제 레귤레이티드 라인 그러니까 이제 레귤레이티드 라인이라는 거는 이 전압이 이제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한데 대신에 이제 부하가 이제 막 바뀌는 경우입니다. 근데 대신에 요 전압은 이제 5.1V를 일정하죠. 그러면 이 부하가 바뀌기 때문에 로드가 이제 계속 바뀌겠죠. 그러면 IR은 IZ하고 로드를 이제 줄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 전압은 안 변하죠. 요 전압은 안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IR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일정하겠죠. 이 IR이 요렇게 나눠주는데 대신에 이제 얘가 변할 경우는 IR은 일정한데, 일정한 전류를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면 이쪽으로 적게 흐를 거고,
이쪽으로 작게 가면은 이쪽으로 많이 흐르겠죠, 이제. 그래서 IZ와, 그러니까 이제 전압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하 저항이 변할 때는 이제 IR은 이제 일정하고, 그 다음에 IZ와 IL로드는 서로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회로는 사실 이제 그 특히 이제 5.1V 같은 경우는 5.1V 같은 경우는 그이 IZ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그이 전압 변화를 상당히 좀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볼때 이제 이 곡선을 보면은 이제 사양서에 보면은 이제 이 전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이게 이제 제너 전압이고 그게 전류라 보면은 이제 전류가 작을 때는 이렇게 또 이렇게 쭉 가다가 상당히 높게까지 이제 어떤 이제 제너 전압을 5.1V 이제 유지를 하고 그다음 전류가 높아지면 또 이제 약간 좀그 증가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저기 제너 다이오드 이제 사양을 보면은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쭉쭉 뭐 이제 전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있습니다. 그뭐이뭐 20몇 볼트도 있고 뭐뭐또 4.7볼트도 있고 이렇죠 이제. 근데 보통 이제 그 5.1볼트 요게 이제 보면은 요 이제 IZ가 많이 변해도 5.1볼트 전압 자체는 많이 안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이제 좀 약간 어떤 기준 전압으로 좀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와티지가 아주 이제 이 로드가 아주 적은 경우에 이제 기준 전압이나 이제 그 저전력에 이제 쓰는 그 IC를 이제 구동하는 바이어스를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입력 전압이 변할 때 이제 그 입력 전압도 변하고 로드도 변하면 이제 요 곡선도 달라지겠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입력 전압이 변할 때는 우리가 이제 IZ 이제 그러니까 이 IZ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요 이제 요요이 제너 다이오드가 이제 허용하는 이제 맥스치 이상으로 흘리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요 전압 범위에서 이제 사용을 좀 해야 된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하장이 이제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하장이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로드 전류가 줄어들면 이제 요 IR 전류는 대부분 이쪽으로 흐르겠죠, 이제.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요 얘가 이제 버틸 수 있는 이제 그 이제 전류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저항도 설정하고 그렇게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이제 그 요런 용도로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이오드는 이제 이게 뭐 이런 형태로 엑셀 타입도 있고, 이제 반도체 칩 타입도 있고, 원통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들어있는 타입도 있고, 뭐 아주 이제 다양하다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2.4V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100V까지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시리즈로 이제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전압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요 여기는 나와 있진 않은데 보통 이제 그 이런 이제 그 스펙 시트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5.1V가 요게 이제 좀 아주 이렇게 좀 이제 그 제너 전압을 유지하는 폭이 상당히 이제 넓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제너 전압을 이제 쓰는 그러니까 제너 전압을 쓴다는 건 이제 일정 전압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이제 IZ를 흘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정 전압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근데 IZ를 흘리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스펙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이내에서 이제 우리가 쓸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요 클램프, 그러니까 이제 사인파를 이렇게 깎아먹을 때 이제 이렇게 쓸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볼테지 시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볼테지 레귤레이터 부스트, 그러니까 이제 전압을 뭐 올리는 거겠죠, 이제.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5볼트짜리를 6볼트, 3볼트 이제 이렇게 중첩하면은 이제 14볼트로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6볼트, 3볼트, 9볼트 되죠. 여기다 플러스 5볼트, 이제 얘가 5볼트짜리 연결되니까 이제 출력은 14볼트가 된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볼테이지 프로텍션.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전압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이제 제너 전압 이하로 이제 뭐 깎아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예,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볼트미터. 이제 요 이제 전압을 이제 측정하면은 뭐 이게 저기 전압이 이제 측정하면은 여기 이제 내가 전압을 이제 갖다 대면은 이제 요쪽에 불이 안 들어오고 이제 여기 이제 불 들어오면 이제 아 이게 15V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불 들어오면 12V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것도 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제너 다이오드까지 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